루크 돈커볼케 사진 현대자동차 그룹 부사장이 세계 올해의 자동차인을 수상했다. 현대차 18500-0.55J 루브는 22일 현지 시간 루크 세계 세대 자동차상으로 불리는 세계 올해의 자동차 시상으로 유명하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33개국 자동차 전문 기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매년 비밀 투표로 평가, 선정한다. 세계 올해의 자동차 2020년부터는 디자인 기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맡아 브랜드 가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돈커볼케 부사장은 세계 올해의 자동차인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제네시스 그룹 브랜드를 혁신적인 신차를 출시한 영광이라고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사장은 1990년 후천